공기층이 뭔지 알겠어요? 맛있다. 직접 했어. 네네, 여기다. 건져. 새우가 또 있어. 멘보샤예요. 식빵에다가 새우살을 빙판 만들고요 만들어서 식감이 살아있어요. 와사비 크림이랑 칠리 소스인데 찍어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와사비 소스에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문희준이가 먹어볼게요. 와, 그냥 사비네. 그냥 살이야. 이거는 그냥 칵테일 새우가 아니라 그냥 중새우로 다진 거야. 칠리에다가. 와, 나 이때까지 기름에 쩐 멘보샤만 먹었네. 이게 찐이네. 이거 비장님으로 만든 거예요. 기존에 드셨던 크림새우보다 많이 느끼하지 않고요. 라이스페이퍼 튀긴 거에 오렌지 말린 거에 식용고추인데 다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새우가. 아니, 이것도 라이스페이퍼야. 그냥 라이스 페퍼 맛. 분자 요리.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크림 새우는 싹퉁 바가지. 이 오렌지랑 먹으니까 졸라 맛있어. 아니, 이거 뭐야?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크림이 아니야. 거품 낸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크림이 공기층이 뭔지 알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너무 맛있어. 그리고 튀김도 찹쌀로 얇게 튀겨냈어. 크림이 하나도 안 느끼하고 새콤 달콤 고소가 아니라 새콤 달콤 고소. 아, 졸라 맛있어. 이거 뭐야? 와, 크림 대박. 존맛템. 아니, 크림이 너무 맛있어. 크림을 퍼먹을 수가 있어. 아니, 크림이 어떻게. 와, 여기 진짜.